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1일인데, 벌써 오후 5시 집계가 아직 안 나온 시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확진을 받은 사람이 3,500명이 넘습니다. 아, 너무 참 걱정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돼가는지 참 걱정입니다. 오늘 108자재의 소찬법문 한 꼭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심은 제일 자유자재하고 즐거운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번째인데요. 평상심이 시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평상심이 도다. 그렇습니다. 평상심. 평상한 마음. 가장 쉽게 해석하면 평상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곧 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번째는 착실히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백마디 내실없고 화려한 말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착실히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가. 그렇죠. 무엇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 하는 것, 우리 불교에서 너무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도 많은 설법을 하셨지만은, 그 설법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니죠. 설법을 듣고 실천에 옮기라고 하는 뜻에서 설법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째는 자신의 단점을 많이 알수록 더욱 빨리 성숙해지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더 견고해진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알아서 언제나 자신을 바람에 눕는 들풀처럼 낮출 줄 아는 것. 모든 사람들이 정말 30점짜리 되는 사람인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늘 제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때한 5, 6점 정도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언제나 단점 투성이죠. 실수 투성이고, 알면서도 또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알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자신을 바람에 눕는 들풀처럼 낮출 줄 아는 그런 그 자세, 그것만이라도 굳게 지니면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적게 말하고 손발은 재빠르되 씀씀이는 느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종무원에 근무할 때 밑에 사람들에게 늘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은 민첩하게, 그리고 말은 삼가고, 그리고 마음은 늘 겸손하라. 그래, 신구의 삼업에 대해서 행동은 항상 민첩하고 말은 삼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은 겸손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엄 스님은 씀씀이는 느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돈의 문제인데, 돈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28번째는 오로지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정진하는 분발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정진하는 분발심을 얻을 수 있다. 늘 우리가 어릴 때 들어온 말이 기한의 발도심이라 그랬습니다. 춥고 배고파야 돌을 닦을 마음이 난다. 참 맞는 말입니다.
저도 병고를 크게 앓고 난 뒤에서 조금 철이 좀 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오로지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정진하는 분발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난함, 그리고 병고,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병고를 앓을 때는 참,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그것을 잘 자기 인생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활용을 하면 그것 또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번째, 성실하게 살면서 도량을 넓히고 온당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시야를 깊고 멀게 가져라. 아주 좋은 말씀이죠. 성실하게 살면서 도량을 넓히고, 도량이란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씀씀이죠. 마음을 넓히고, 또 온당하게 일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정직하고 선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참,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생각나는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깊고 멀게 가져라. 그렇습니다. 여기 29번째가 108자재의 첫째 항목, 인격 향상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29개의 항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 내용을 인격 향상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묶었습니다. 여기까지 인격 향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문하십시오.